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달 동안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부처님 땅 인도에서 한국 문화를 만나다 특별전 개막에 앞서 주인도 한국 대사관에서는 사찰 음식을 통한 외교의 장이 열렸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교류 공동으로 한국과 인도가 부강하고 국민들은 안락하이며 뉴델리 주 인도 한국 대사관에 경쾌한 화청이 울려 퍼집니다. 주 인도 한국 대사관과 조계종이 한인도 수교 50주년 문화교류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22일 저녁 인도 정부 관계자와 각국 대사, 양국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40여 명을 초청해 사찰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특히 인도 분들께서는 이 아주 엄청난 우리 한국의 사찰 음식을 끝까지 잘 즐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와 자연, 몸과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한국 사찰 음식으로 외교의 장을 연 겁니다. 2000년 전 가락국 김소로왕과 아요타국 허왕 공주의 결혼 이래 인도와 한국은 혈연과 불교를 통한 정신과 문화를 통한 우호의 깊은 인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연의 새로운 등불을 밝히는 이해와 화합의 시간입니다. 만찬에 앞서 동환 스님의 화청 공연과 불교를 통해 시작된 양국의 오랜 교류 역사를 소개한 영상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일정에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과 축하의 마음을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처님의 나라 인도와 우리 한국이 앞으로도 굳은 신뢰와 우정으로 더욱 멋진 친구의 나라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강황콩밥, 감자커리전 등 10여 가지 사찰 음식을 준비한 정관 스님은 양국 수교 50주년의 의미를 음식에 담았습니다. 특별한 메뉴로서 밥을 짓는데 강황을 넣었습니다. 여기도 인도와 한국의 식재료를 콜라보했습니다. 정관 스님의 상세한 소개에 사찰 음식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게 된 인도 관계자들은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India and Korea and also this 42-day journey which was performed by the Buddhists in the states of Uttar Pradesh and Bihar. I compliment you for coming to this country and I look forward to more and more of your people coming to this country. I raise this toast for this 50 years of our diplomatic relations. 인도 주요 인사와 각국 대사들은 공양계를 시작으로 북악과 발효차, 흑임자죽 등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한국 사찰 음식에 매료됐습니다. 정갈하고 담백한 맛, 재료에서부터 조리까지 사찰 음식이 추구하는 가치가 한국을 세계에 소개하는 가교로 외교의 장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제복 대사는 수교 50주년 기념 행사와 더불어 43일 동안 인도 전역을 순례하며 한국과 한국 불교를 알린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감사를 표하고 향후 역할과 효과에도 기대를 표했습니다. 또 한국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사관으로서도 이 외교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러한 그 성지 순례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좀 보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우리 한국을 또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순례 행사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